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문헌에 있는데요. 주방문, 살림경제, 교권요람조직방, 부인필지, 교합총서 등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문, 처자미상 17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찹쌀 한 대로 밥을 지어 시킨다. 누룩 한 점을 섞어 빚는다. 술을 강하고 독하게 하려면 밥을 지어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엽주 살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찹쌀을 깨끗이 씻고 하룻밤 불려 쪄 익힌 것과 끓인 물 두 병 각각 다른 것에 담아 식힌 뒤 혼합한다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절대 생수를 금한다. 날이 더우면 맛이 쉬어질까 염려되니 단지 서리가 내리기 전 연 잎이 시들기 전에 빚는다. 향과 맛이 특이하고 봄과 여름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술독을 키우려 술을 따른 뒤에 좋은 술을 다시 부으면 향과 맛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릇과 술독이 필요하고요. 연엽조 교권요람 주식방 저자미상 1795년 이후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이고요. 네, 조리법입니다. 이렇게 1번부터 또 4번까지 나와 있고 술이 향기롭고 다음에 봄, 여름까지 두어도 변하지 않는다. 술을 다 먹은 뒤 항아리에 다른 술을 부어도 향기가 여전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과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부인필지 빙어가이시 19에서 20세기 초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백미 한 마리를 씻어서 여기서 향이 좋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팁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독이 필요하고요. 교합총서 빙어가기시 18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고 이때 물을 들이지 않아야 향기가 좋고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다. 술이 만들어지면 상층부를 떠내고 다른 좋은 술을 부어도 향기가 변하지 않고 처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이 필요합니다. 연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 전일당 잡지에 나와 있고요. 연 15, 저자이고 1856년 간행되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백미 1.5마리를 씻어 가루로 만든다. 2. 물 한 말 8대를 끓여 가루에 넣어 섞은 후 식힌다. 3.
여기에 노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두 대를 섞어 넣는다. 4. 가라앉으면 백미 세 대를 담가 이튿날 쪄낸다. 5. 냉수 한말두 대를 밥에 고루 섞는다. 6. 식으면 밀수에 버무려 놓고 21일이 지난 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양화물론에 나와 있는데요. 규합총서, 주방, 박해 통구, 온주법, 임원심육지, 농정회유, 고사신서, 해동농서, 반찬등속 등 사양화물론에 이렇게 연유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합총서 빙어가 가기시 1815년경이고요. 연잎술 연잎주 원문이고요.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쌀한 마리 씻어서 맛이 여전하다. 조리법입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팁도 있는데요. 국물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 날이 더우면 식이 쉬우므로 가을철 날이 서늘해지는 때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담근다. 연잎이 마르기 전에 빚으면 맛과 향이 좋고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다. 술을 담근 후 다른 술을 부어도 맛과 향기가 그대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이 필요하고요. 주방. 문헌에 나와 있는 연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자 미성이고 1887년 연유주 만드는 방법 연유주 방문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고 팁들이 있습니다. 독이 필요하고요. 박해 통구 조자미상 1818세기 이후고요. 연잎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이거는 일시 정지하셔서 상세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온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하엽청방이라고도 되어 있네요.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되어 있고 보충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임원심육지 두 번째 연잎을 싸서 빚는 술을 만드는 방법 연엽 양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일명 천상황예라고 한다 해서
정보 살림 경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 방법 1, 방법 2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농정회오 취한기 1830년경 연잎주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잡사를 씻어서 그대로 있다 해서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고, 각각의 뭐 생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농종의 두 번째 연잎술 만드는 방법. 만드는 법 화엽주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맛을 보면 달콤한 향기가 입안에 가득 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필요하고요. 고사신서 서명록 1771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잡사를 여러 번 씻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또 6번까지 되어 있고, 연엽주는 날이 더우면 맛이 쉬어지니, 혹 맛이 쉬어지니 반드시 서리가 내기 전 잎이 마르지 않았을 때 빚는다. 이렇게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필요하고요. 해동농서 서우수 18세기 말 연잎수 연잎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사시천여보에서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또 5번까지 되어 있고, 추가적인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릇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반찬등속 위상이고, 1913년 연잎술 연잎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연잎을 준비한다. 밥과 누룩을 반죽하여 콩같이 둥글게 하여 연잎으로 싼다. 연잎에 싸서 매달 2, 3일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